안녕하세요. 인물연구소 드림빌더 나작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성취는 믿음 곱하기 행동. 나폴레온 힐입니다. 성취는 행동의 산물입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성취란 없습니다. 그러면 행동을 유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제각기 믿음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결여된 행동,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 성취란 없습니다. 고로 성취의 공식은 성취는 믿음 곱하기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행동이 없는 믿음은 약한 믿음이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시간을 다투는 일을 앞에 두고 머뭇거리거나 비로소 나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선택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늘 자신과 남을 비교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1908년 당시 25세로 신문 기자였던 나폴레온 힐은 우연한 기회에 철강왕으로 유명한 앤드류 카네기를 인터뷰할 기회를 가집니다. 그 취재 도중 나폴레온 힐의 능력을 간파한 카네기는 3일 낮 3일 밤에 걸쳐 열변을 통하였고 마지막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천문학, 지리학, 물리학, 화학, 수학 등은 있어도 성공 철학은 없네. 지금껏 내가 쌓아온 성공의 비결을 자네에게 모두 전수했네. 나의 비결을 입증하기 위해 만인에게 공통된 성공 철학을 발견할 사업을 맡아주지 않겠는가? 그것은 앞으로 20년이란 세월을 필요로 하겠지만, 금전적 지원은 일체 하지 않겠네. 어떤가? 잠시 생각에 빠지다가 나폴레온 힐은 카네기의 제안에 승낙합니다. 29초. 자네가 대답을 하는데 29초가 걸렸네. 만일 1분을 넘겼다면 자네를 그런 평범한 청년으로 여기고 제안을 철회했을 걸세. 결단을 1분 안에 내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뭘 시켜도 시원하지 않거든. 사실 카네기는 나폴레온 힐을 만나기 이전에 260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이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1분 안에 대답한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호 카네기는 자신이 터득한 부의 비밀을 세상에 알릴 메신저로 나폴레온 힐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후 나폴레온 힐은 일생 동안의 연구와 강연, 저술 활동을 통해서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성공 철학의 거장이 되었습니다. 무보수로 일을 맡은 나폴레온 힐은 배우기라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에 카네기로부터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의 배움이라면 무보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카네기의 성공학은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부 이상이 팔리는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나폴레온 힐은 한순간에 부와 명예를 모두 가졌습니다. 나폴레온 힐의 성공학 노트에서 실린 이야기입니다. 실패를 부르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결단력 부족입니다. 시작하십시오. 바람은 행동하는 자에게만 기회를 줍니다. 저 역시 60이 넘어서도 내가 원하는 일을 할수 있는 것은 6년 동안 2천여 권의 독서와 17년 동안 지속한 달리기의 결정체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공으로 들어가는 문에는 미세요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과 조건을 가졌더라도 그것을 추진하지 않으면 무용지물. 미는 행동이 있어야 또 다른 안과 밖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밀어 문이 열린다 하더라도 제 발로 나가야 새로운 세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의 요점은 성취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한 산물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꿈을 위해 믿음 가지고 행동하고 있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인물연구소 드림빌더 나작진은 꿈을 이룬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